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할 충북 지역 주요 정당의 도당 위원장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청문회 전국이 마무리되고 추석 연휴가 지나면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회의원이 차기 충북 도당 위원장으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내 당협위원장들은 지난 24일 정 의원을 합의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과의 균형까지 고려해 중량감 높은 현역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정우택 의원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의 짧은 임기지만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총선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하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우리 당직자들을 결속시켜서 내년 총선에 이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게 가장. 더불어민주당은 내년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변재일 도당위원장이 총선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남사군에서의 인물난을 해소하고 추가 의석을 확보해 한국당과의 4대4 균형을 깨는 일이 당면 과제입니다. 도민들의 그 현안과 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한 그 인물 발굴을 위해서는 이길 수 있는 후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바른미래당은 김수민 국회의원이 내년 총선까지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도당위원장에 취임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내년 총선 모든 지역에서 후보를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국당 충북도당은 이달 안으로 신임 도당위원장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각 당의 사령탑이 모두 갖춰지면서 당의 조직과 활동은 빠르게 총선 체제로 개편될 전망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